서로 싸우고 있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때 뭐딴데 놀러 갔었나 그래가지고 카톡을 늦게 확인했는데 뭐 설명해 달라는 건지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개돼지 강의팔이나 하러 가라면서 후견인 형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더라고.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기한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애정의 종목이죠. KRM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RM 사실상 뭐 매출액도 안 나오고 할게 없어가지고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 엮으면서 한번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과거에 저를 이제 비난하셨고 비판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KRM 보시면 오늘 6,930원으로서 이제 뭐 7자 깨졌어요. 7자 깨진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시가총액 많이 빠졌죠. 거의 한 반토막 난것 같습니다. 2,013억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더 이상 할게 없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당좌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BPS는 올라가고 있다.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21.42%로 그대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당사의 사업부는 로봇과 반도체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은 단기만 기준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로봇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반도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로봇 그 매출은 언제쯤 나올지 참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사의 당분기 매출액은 약 29.6% 감소한 31억 원을 기록하였고, 신사업 준비 등으로 판관비가 증가해서 영업 손실은 37억 원을 기록하였다. 밥값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지적 재산권 좀 늘었나 봤더니, MP3 플레이어와 MP3 플레이어, 정전식 터치용 스크린, 정전식 터치용 스크린, 컨트롤러 있더라. 그래도 보지 않겠습니다. KRM이 6월 26일 날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유형 자산 양수 결정. 자산 구분이 토지 및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또뭐 공장 R&D 센터, 신규 사업, 부지 매입, 생산 증대 R&D 역량 확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84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과거에 악플 달렸던 거 한번 댓글 보도록 할게요. 강남 부동산 들고 있으니 KRM이 사업용 부동산으로 구매한 거고, 제모피아 인베스트먼트는 매도 자금을 KRM 전환 사채로 다시 투자를 한 거다. V60 사업이 순항하면 대박 나는 구조니까요. 일단 순항하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금은 3분기 재무제표에 살펴보면 1230억은 현금 들고 있으니까 문제없고요. 1230억은 모아놓고 현금 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존중해 드릴게요. 그리고 댓글 달았는데 자꾸 사라져요. 악플 다셨으니까 제가 차단을 했겠죠. 어쨌거나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R&D 센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할수 있도록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KRM은 최근에 전환 청구권 행사를 어마어마히 하고 있죠. 뭐 CB 전환 절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게 그뭐 매출액 이런 게 나는 게 아니라 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 6월 때부터. 그러니까 보시면 대략적으로 전환가액 5,689원 요 가격대에서 이게 지금 1,400만 주 정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88만 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 최근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총한 154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뭐이 회사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받아주실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오피아 인베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부동산 회사, 거기는 이제 4회차 CB를 갖다가 매도를 하고 조금 빠졌다. 일부분만 매도를 한 거죠. 매도를 하면서 이제 뭐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쪽으로 방향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부 변동내역, 페트라 신기술 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조합 재산을 분배를 했다. 이제부터는 이거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한다고 하고 지분을 팔아도 공시할 의무가 없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분배에서 분배로 가는 거니까 일반적인 재영상 세력제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조합원 해산의 그 루트를 밟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특별 관계자가 생겼습니다.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지분이 5% 미만으로 흩어진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5% 미만이니까 공시 의무 없다. 자, 이스트게이트 인베스트 새로 들어온 특별 관계자에서 봤더니 최대 주주가 나이츠 브릿지고, 여기에 최대 주주는 네오팩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스트게이트 세력지도만 잠깐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스트게이트, 여기 조경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S맵 5성 첨단소재, 그 다음 뭐 화일약품 등등을 하고 있는 그쪽, 그룹들이 여기 이제 네오팩트를 인수를 하면서, 이스트게이트가 네오팩트를 통해서 KRM까지 지금, 일정 지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이 완전 다르긴 하지만, KRM에 뭐 아무런 그런, 평소에 있었던 그런 공시 세력에서 나오는 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수 없는 부분이겠죠. 분명히 이거는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 보세요. 뭐 인바이오젠, 최근에 사명을 변경한 퀀텀온, 요 회색깔 동그라미는 사명을 변경한 회사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KH그룹도 있고, 여기는 거래정지를 당했다. 인바이오젠, 초록뱀에서 거래정지 당한 그런 기업. 자, 22년도 기사를 보면은 여기 V60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미군도 반환 4종 로봇 이렇게 해서 공현웅 고스트 로보티스 테크놀로지 대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KRM 관련 영상에서 이게 정말 돈이 되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이면은 왜 22년도에 그 고스트 로보티스 테크놀로지를 설립을 하고 23년도에 유튜버에게 넘겼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아예 귀에 들리지도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22년도에도 여기 보시면은 국내 20개의 협력사와 4족 보잉 로봇에 들어갈 모터, 배터리, 주요 부품 등을 생산을 시작을 했지만 팔지는 못했다. 아직까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거의 한 2년 동안.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22년도 4월 달에 이렇게 만들어서 등기를 했고, 23년 2월 22일 날, 이 좋은 돈 되는 사업을 다른 쪽에다가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자유로움, 뭐 그런 것도 있는 건가 봐요. 어쨌든 뭐 사업적인 파트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달렸었던 그 게시판 악플 중에 이 프레이기라는 분, 이분은 완전 거의 뭐 제가 뭐 말릴 수도 없을 정도로 저를 조롱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분인데, 어쨌든 구미공장 사진 요거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 제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구미공장 오픈했었던 사진에서 그냥 이상한 초록색, 어마어마하게 그큰 공장에 기계는 크게 없고, 뭐,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했던 김치 공장이냐라고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KRM의 타짜가 분명히 있다, 위험한 기업이다라고 했다는 거, 뭐 제가 이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력지도 보신 분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력지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사실상 알파홀딩스의 여기 공현웅 님이 22년도에 만들었던 고스트 로보틱스를 23년도에 했다. 그리고 완전히 제가 완전 뭐 나가리가 될 뻔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은현장 리스크로 인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자청 유니버스에 이그 냉철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모든 의혹들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해서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알파홀딩스 전략기획 상무 공현웅 씨가 22년도에 만든 고스트 로보틱스 테크놀로지를 23년도에 유튜버 냉철 그룹에게 도로텍 법인 이전을 하면서 팝니다. 그리고 이돈 1,400억 정도를 가지고 KRM을 인수를 하죠. 베노 T&I 가지고 있던 KRM을 여기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파홀딩스의 자회사격이었던 한성네오텍의 전 사장님이 KRM 로봇 제조 총괄로 들어와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참 재밌죠. 우연의 일치가 엄청나게 겹친다. 그리고 같이 지분을 투자해서 KRM에 인수를 들어갔었던 소니드 소유의 공장을 갖다가 KRM이 인수를 하고, 이거를 KRT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여기도 이제 뭐 생산 공장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매출액은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거의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2분기에는 좀 기대를 해보는데 크게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니드는 과거 그 은현장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록뱀 관련된 인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드와 휴림 로봇이 22년도에 로봇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던 기사 내용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바로 하나 타고 들어가면 카나리어 바이오도 있고요. 카나리어 바이오 이거 사명 변경한 거를 제가 못 바꿨네요. 현대사료로 다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요거는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보시면은 거래정지가 대부분인데, 이걸 KRM이 건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의심스럽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에 짚어드렸었던 부분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하고 그림을 못 그린 거겠죠.
그렇다면은 KRM과 이스트게이트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냐? 아니겠죠. 소니드는 이미 이스트게이트와 함께 금호전기, 그 다음에 네오팩트를 통해서 의료 AI 로봇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다. 어디와? 소니드, 휴림 로봇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KRM 역시도 이 잔재들이 남아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로봇에 대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겁니다. 원래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 회사가 왜 갑자기 V60이란 걸 가지고 오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이 당시에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로 오해해서 그 카톡방에서는 저를 욕을 엄청나게 했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16만 이상은 이제 유튜버였던 분이 이제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오고 그 밑에 그 채널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투자로 따라 들어오면서 이 회사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엄청나게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었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제가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카톡방에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의혹을 일으키거나 했다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저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그냥 저는 보고만 있었다라고 해서 캡처를 남겨뒀는데 그것도 막 오해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엄지척 제이지라는 분이 뭐 번지를 안 변한다. 그저 돈이라서 슬픈 인간들이다. 뭐 서로 싸우고 있었나 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때 뭐딴데 놀러 갔었나. 그래가지고 카톡을 늦게 확인했는데 뭐 설명해 달라는 건지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개돼지 강의팔이나 하러 가라면서 후견인 형 이러면서 뭐 이렇게 가더라고. 갑자기 강의팔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아, 물론 명예훼손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용서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화가 나긴 하고, 이분들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진짜 후견인 형이냐? 뭐 강의하시면서 이 정도 설명을 해달라. 영상이 5개, 6개 올라갔는데 그것도 보시고 이해를 못하면 답이 없었던 분이고. 여기 보시면 부동산 산거 진짜로 악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산게 악수가 아니라 로봇을 하겠다라고 돈을 모아놓고 부동산을 한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후견인 형 마냐? 저 아닙니다. 아닌데 계속 저인 척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뭐 하겠어요? 다구리 맞으면 나가야 되겠죠. 그죠?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의 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러고 살까? 아니, 내가 안 했는데, 뭐, 저는 올바른 말한 거밖에 없고, 1년 지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거죠. 병신임? 좀 심하고요. 와서 사기해야 되는데, 매출 이야기 나오고, 매출이 나온 게 아니라 매출 이야기 나왔다는 거,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죠? 사진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조롱을 해서, 이 카톡방 신고했으면 진짜 이분들 다 싸그리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그러진 않았다. 그렇지만 약간 이거 1년 지난 거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는 거니까, 쓰는 거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실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반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KRM 잘 되면 자기 사업 접어야 한다. 그래서 필사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 기업을 까는 그런 소심한 놈이 아닙니다. 잘하는 기업은 잘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무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채팅 내용 또 방송 소재로 쓰려고 기어 들어온 거 봐라. 이거는 사실상 맞고 증거 채집도 있었다. 그렇지만 100만 원 강의팔이 수준 어디 안 가노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강의팔이 수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뛰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의 얘기는 하고 싶네요. 덕분에 저는 이제 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리고 고등학생 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차츰차츰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100만 원 강의 파리는 이제 하지 않고 조금 더 비싸게 받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내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책값으로 내는 것만 10만 원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종토방에서 찌질거리는 주제에 무슨 주식 상담한다고? 저런 사람에게 주식 상담 받는 사람도 참 안타깝다. 동토방에서 제가 찌질거렸나요?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제 사진 올리고 명예훼손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않고 있나요? 그게 더 찌질한 거겠죠. 프랭님, 이분 또 나오셨죠, 그죠? 그런 무리들로부터 제가 해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해드리겠다. 뭐 여기에 뜨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이후로 여기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분은 넘어오셔서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싸우고 있는 내용 오늘 가져왔죠. 그죠? 7월 4일자 3시 14분. 니들 이용당한 거라니까. 과연 니들이 달린 슈퍼챗의 가치만큼 그가 너에게 정보나 인사이트를 제공해 줬어?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고 공부해 보면 알 만한 정보보다 못한 게 대부분이잖아. 뭐 이런 것들. 그죠?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봐봐. 교주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주도주 다 놓쳐, 올까빠사거리면서 꾹 들어 가는 거 떨어져, 맨날 펄의 함정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는 이제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 주식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도 그러시죠? 조언 준다. 지금이라도 교주 말 듣고 투자한 종목 정리하고, 당신이 깊게 공부하고 생각하는 데이터와 논리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1년 정도로 줄어드릴 테니까 그 4년에 대한 시간적인 비용을 지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기 싫으신 분들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발전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다. 프락이란 분이 항상 18,000원짜리 뭐 삼겹살 한 줄 로 계속 조롱을 하셨는데, 그 18,000원짜리 구글 멤버십 종목 하시지 그랬어요. 그거 하셨으면은 차라리 한 달에 한 종목씩 이렇게 나가는데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11달 동안 두 개 빼고 지금 아홉 개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이 상당히 좋아하고 계신다. 그리고 스터디 클럽, 여러분들이 강의팔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제가 뭐 한 달에 10만원 기준, 15만원 기준으로 받고 있지만, 공유 종목들 보이시죠? 1주차, 2주차, 3주차. 이것도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 받아들인 종목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멤버십 종목 방송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쫙 깔아놓고 보면은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참가비가 이제 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셔서 1년에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한 달 10만원이면은 지금 독서실도 끊기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맨날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뭐 추린 그런 여러분들 꼭 필요한 그런 자료들 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앞에 데이터는 분명히 다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주식을 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말이 앞뒤가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차트는 굳이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 보면 마음 아프실 거니까요. 그리고 뭐 상승할 동력이 있었으면 사실상 좋겠고,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어서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KRM 주식, 뭐 어쨌든 다른 종목들의 여러 가지 엮여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또 다시 한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2분기 사업 보고서 이런 쪽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이 답답한 부분을 세상에 공론화 시켜주신 다크사이드 코리아님, 그 다음에 에프킬라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